자, 이걸 보시면 22년 성장률 세계 경제고요. 그리고 23년 성장률이 2.9%인데 보면 지난 10월보다 상향 조정했다라고 했고요. 저도 제 채널에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신흥개도국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하는데 IMF나 월드뱅크는 세계 경제를 두 개의 권역으로 쪼개요. 선진국 권역 그리고 신흥개도국 권역. 선진국 권역을 이제 Advanced Economies 그리고 신흥개도국 권역을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IMF의 언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이 여기 맨 밑에 있는데 밑에 부분을 제가 잘랐습니다. 너무 길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권역 안에 있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나라 성장률은 22년 2.6% 성장했는데 23년은 1.7%로 전망합니다. 근데 지난 10월 달 전망치가 2.0이니까 우리나라는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보세요. 이 조정폭을 보면 대부분 플러스죠. 스페인 마이너스, 영국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부분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는데 한국은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고요. 자, 이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세계 경제 관점에서는 이 상향 조정한 배경이 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물론 있지만 첫 번째로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이게 굉장히 많이 기대된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또 미국과 유럽이 이런 주요국들이 예상 외로 소비와 투자가 견조하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21년 10월에 미국 경제가 견조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가 4월에 전쟁의 충격으로 하향 조정했다가 22년 10월에 빨강색이죠. 또 고물가의 역습으로 하향 조정했다가 23년 1월에 이렇게 상향 조정한 거예요. 1.0에서 1.4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상향 조정한 이유가 미국 경제가 그래도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하고 내수가 받쳐준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에너지 위기가 심각했는데 에너지 도매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덜 위험할 수 있다. 일본도 역시 그 완화적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가동하면서 소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모습이다,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멘트가 있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리스크라고 볼까요? 일단, 부동산 매매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PF를 비롯한 금융 부실 가능성. 금융이 부실해지든 안 되든 상관없이 부실 가능성이 고조되는 것그 자체가 경기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우리나라는 유독 이 실제 이 IMF 보고서에서 그 문구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정책 권고를 항상 해요.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지난주부터 계속 핫이슈가 뭐예요? 경제 핫이슈가. 난방비예요. 난방비가 왜 올라가요? 도시가스 요금 올리고요. 그죠? 그리고 전기요금 올리고요. 교통요금도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효율화, 방만 경영 해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과제고 우리는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물가가 이렇게 숙제인데. 세계 각국이 물가 잡겠다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책 기조가 좀 엇갈리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면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를 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물가가 빨리 잡히면 긴축적 통화 정책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가능성을 좀 실추시키니까 그걸 지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는 나름 괜찮은 모습인데 한국 경제는 더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IMF는 몇 가지 이 세계 경제에 위험 요인이 있다. 그첫 번째는 이제 중국 리스크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상향 조정한 것도 매우 큰데요. 근데 중국 경제가 접종률도 매우 낮고 또 의료 시설도 매우 부족하고 그래서 경제 회복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나 또 전쟁이 얼마나 격화되는지 중국이 또 경기 회복이 굉장히 급격히 진전되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분절화라고 하죠. 러시아 전쟁이나 제재, 또 미중 패권 전쟁, 뭐 블록화, 블록 경제 이런 이슈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얼마든지 오는 4월 달에 IMF는 또 수정 전망할 때또 하향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돌려서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어쨌든 물가 잡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금리 인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재정 정책도 우리나라는 뭐 나쁘게 표현하면 병주고 약주고예요. 전기요금 올려놓고 에너지 바우처 주고. 에너지 바우처 주는 것이 또 재정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는 요인을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통화 정책은 계속 물가 잡으라고 하면서 재정 정책은 좀 다소 완화적으로 벌써 추경 논의를 하잖아요. 연초부터 추경 논의를 하는 게 과연 맞을지, 물가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알고 정치권은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거시 건전성이 좀 취약하다. 주택가격을 좀 모니터링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슈를 좀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 우리나라 부동산이 좀 경기에 좀 민감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0.3% 정도 하향 조정된 거는 경기가 좀안 좋게 더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동산 시장 전망도 특별히 뭐 이전과 바뀌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좀 얘기해 주셨던 거는 최소한 2023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데이터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만약에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마일드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경기 침체가 아닌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말자. 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특히 아이비뱅크들 사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마일드한 경기 침체, 미국 경제 관점에서 그렇게 뚜렷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할 경우 그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안 잡힌 상태에서 이게 물가가 잡혀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경기 침체 위험이 없다 그러면 더 자신 있게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두 가지를 좀 같이 기울여서 봐야 될 텐데 뭐 지금 그 감각적으로만 숫자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감각 적으로만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어쨌든 지금은 부정과 긍정이 같이 제기된 그런 보고서의 인사이트이지 않을까? 경기 침체 정도는 덜하고 금리 인상
시장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요소를 이제 제기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기존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이렇게 즉시 분석에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세계 경제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번역별로 이렇게 쪼개 보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기예요, 단기. 21, 22, 23.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2년 경제가 3.4, 그리고 23년이 2.9로 L자형 침체죠. L자형 침체, 이게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V자형으로 급격히 패였다가 돌아오는 걸 경제 위기,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걸 경기 침체, 여전히 경기 침체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셔야지, 혹여나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해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종전에 봤던 강한 경기 침체보다는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 가지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 유독 선진국들은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선진국 경제는 지금 1.2%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소폭의 상향 조정은 되었어요, 물론. 그러나 그게 뚜렷한 상향 조정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은 23년을 말씀드렸는데 24년 전망치는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99%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24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 경기 침체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3년은 마일드하지만 점차 더안 좋아지는 흐름. 그런 흐름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와중에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이 아닌 신흥개도국들은 오히려 반등한다라는 것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2년 기존 성장률 전망치가 3.7%였었거든요. 근데 3.9%로 상향 조정됐고, 23년 전망치도 3.7%에서 4.0%로 0.3%포인트나 상향 조정됐어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선진국 권역 중에서도 유럽과 미국이 특히 힘들고요. 근데 신흥개도국 중에서, 주로 이제 중국 경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상향 조정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신흥국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고물가 압력은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러니까 고금리 압력도 덜하고, 경제는 나름 견조하게 뒷받침되는 이런 흐름. 그래서 이미 제가 23년 경제 전망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그 신흥국 ETF 투자를 좀 추천드렸었잖아요. 그런 흐름은 더 강하게 조언 드릴 수 있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신호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